He's taken a listen, he's checking it twice. He's gonna find out who's been talking nice.그런 느낌으로 오늘 공연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방금 들어보셨던 곡은 비틀비틀 짝짝꿍이라는 곡이었는데 김채연 학생의 목소리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고 밴드 사운드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럼을 쳐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곡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 시작은 조금 신나게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2부 끝까지 총 23곡이더라고요. 23곡을 관객분들이 이렇게 잘 끌고 가려면 쭉 시끄러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힘을 조금 줄이고자 악이라는 자작곡을 저희 학생들이 준비했다고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되게 곡이 길어서 인터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인터뷰를 그래도 해야지 졸업 공연에 묘미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곡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오영웅 학생이 한번 답을 해볼까요? 이 곡의 주제는 일단 회의감에서 시작된 주제였고요. 저희가 음악을 하면서 악을 쓰고 노력한다는 게 되게 지쳐가는 순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곡입니다. 네, 비트는 여기 건반 앞에 앉아있는 윤흑탁 학생이 직접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영웅 학생이 노래를 부르고 그 뒤에 또 멋지고 잘생긴 오빠야 한 명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주시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오빠는 아니고 그냥. 자, 이제 다음으로는 밴드 구성이 다시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아는 밴드의 모습이 한 네다섯 명 정도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번 무대는 세 명이서 밴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드럼 치는 학생 빼고는 베이스랑 기타를 들고 직접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멀티가 잘 안 돼서 예전에 학교에서 수업, 공연 수업으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가사를 자꾸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게 얼마나 악기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쁜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제가 물러나도록 할 텐데요. 이 곡이 조금 잔잔한 곡이어도 여러분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셔야지 친구들이 힘을 입어서 열심히 공연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박수 많이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춘 들어보고 오셨는데요. 이 곡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 팀원들 모두 조금 각자 서로 단단해지고 돈독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합주를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너무 힘이 세져 버린 나머지 너무 단단해져 버린 나머지 방금 드럼을 치다가 스틱이 부러져가지고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들 모른 척 눈 감아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다음 곡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작곡이니만큼 여러분들이 가사에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재혁이가 퍼포먼스를 잘해요. 재혁이가 되게 되게 조용한데 가끔 이렇게 가가지고 랩하면서 이렇게 부르고 하거든요? 기대를 하면서 왜냐면 제가 대본을 썼는데 위에다가 퍼포먼스 멋지게 한다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재혁이가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이제 박수로 한번 장재혁 학생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중요한 시점 오늘 시험 하기에 적절한 일절 보여줄 센세이션 오늘 던질래 궁금한 게 많기 답은 안 해도 돼 그걸 좀 더 즐기기 이거 꽤나 기분 죽이네 어린데 생각한 걸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나에게 주고 세상은 쉽지 않다는 걸 비로소 느껴 질리게 들은 말을 떠올려 전부 하는 말은 똑같아 하지만 그때서 그땐 전혀 몰라 내 난이한 줄 알았지만 달라진 건 없어 날이 지나갔지만 내 자존심만 커져 뭐가 됐든 난 다를 줄 알았지만 나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야 느껴 난 이제 야 느껴 애초에 그게 두려움에 난 시작도 차도 안 했어 아직 갈 길은 멀어 그게 날 움직일 원동력인데 이제 그런 사소한 게 날 구원해 어쩔 수 없이 힘들 때도 많아 근데 할 일은 변하지 않고 여전해 그게 내 자극지 나도 한번 살아볼게 멋지게 내 얘기하듯이 또 가볍게 누군가는 아니라던 누군가는 맞다던 아무도 몰라 그 길이 옳은 길이란 건 누군가는 아니라던 누군가는 맞다던 아무도 몰라 그 길이 옳은 길이란 건 아무도 몰라 그 길이 옳은 길이란 건 yeah. 3학년 김채은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장재혁 학생의 자작곡인 인식이었는데요. 장재혁 학생의 무대 매너가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한 것 같습니다. 우영아 학생과 잘 어울리는 델리 스파이스의 곡 항상 엔진을 켜둘게 제가 우영아 학생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추천해준 곡인데 이 곡을 졸업 공연에서 보게 되니 감회가 되게 새로운 것 같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잘생겼다! 우리 이별을 해둔 밤에 아무 일도 없는 새벽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저희가 무대를 하면서 서로 바라볼 때가 저는 약간 좀 울컥하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요. 오늘 졸업 공연이라서 그런지 아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요. 제가 울지 않을까 참 걱정을 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박수를 많이 쳐주신다면 저도 신나서 눈물 안 흘리고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곡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 저희가 뭐가 또 있었죠? 항상? 경품이 있었죠? 네 맞아요 경품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이번 경품도 사실 추천 번호를 준비를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추천 번호가 아쉽게도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를 할까요? 이번에는 임단학생이 되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가위바위보를 외치면 임단학생을 이기시면 됩니다. 혹시 뒤에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 불을 좀 켜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합시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주먹만 남기고 다 내리세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주먹. 주먹만 남기고 다 내리시면 됩니다. 지금 주먹 세 분 계세요. 일어서서 한번 가위바위보를 해볼까요? 주먹 들고 계신 분. 아, 네 분이시네요. 주먹 들고 계신 분 일어나 보실까요? 과연 아기들을 두고 가위바위보를 하실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분이서 힘든 학생을 이기시면 되는데요. 최후의 가위바위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다 같이 한번 외쳐주실까요? 시작! 안 되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와! 와! 이겼습니다! 아버지! 따님을, 따님을 이기셨네! 그러면은 제가 큰 상품 마시게 되세요. 제가 딱 어떻게 또 제가 또 척이 좋아가지고. 자, 그러면은 무슨 곡인지 제목 얘기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불러드릴 곡은 태연 아이라는 곡인데 혹시 많이들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다면 따라 불러주심을 제가 기대하면서 저는 불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면 시작할게요. 인던 학생이 다 뺏어가가지고 제가 태연 노래를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듣고 있니? 그래도 인단 학생이 잘 불러주니까 선배로서 너무너무 좋고요. 뿌듯하고요. 괜히 동생 자랑하게 되고 좀 그렇게 됐습니다.
여자가 바람 피는 걸 알지만 스티비 원더가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보는 눈으로는 속일 수가 없다. 그리고 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게 우리가 여기서 안녕할 시간이야 라는 내용이에요. 가사는 공감이 되지 않지만 너무 슬픈 노래라 가지고 제가 이 곡을 하면 유독 좀 슬프고 많이 슬프고 눈물 날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아까 기타 치시던 영길 선배님 어디 계세요? 영길 선배님? 영길 선배님 내려가셨나요? 영길 선배님이 졸업하신 지는 한참 됐는데 지금 한 8년째인가? 학교를 나오세요. 저희 때문에. 지금 여기 무대 위에 계시진 않지만 영길 선배님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영길 선배님이 기타를 또 아주 맛깔나게 쳐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제 다음 곡이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자처라는 곡이에요. 할로로 씨의 곡이고 이 노래가 또 태연의 느낌과는 다르게 임다운 학생의 목소리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곡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또 이 곡 가사가 되게 좋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열심히 아주 좋은 카메라로 찍으시는데 따님 예쁘게 담아주시고요. 저는 그럼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그리워요
여러분 자처 잘 들어보셨나요? 네. 그 저희가 실용음악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족분들이거나 친한 친구분들이라서 아시겠지만 실용음악가가 하는 노래들이 대부분 다 좀 별나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곡 목록을 보시면 아는 곡 생각보다 많이 없을 텐데 할로로 곡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 박서연 학생이랑 그리고 임다원 학생이 할로로 곡을 좀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하게 돼가지고 할로로 곡이 좀 많아요. 근데 제가 또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서 들어보니까 할로로 씨의 가사가 되게 뭔가 비유를 엄청 많이 하는데 현실적이고 딱 와닿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추천하는 가수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음으로는 그 친구들이 하나씩 그 머리띠를 하고 나오고 있죠. 이제 팜플렛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방방방 뛰어놀기 위해서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아이유의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서소리 학생이 들어와서 부를 거고요. 이제 김채은 학생과 제가 코러스로 쭉 빠질 텐데 저희를 보지 마시고 서소리 학생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아까 간식 받아 가신 친구분 잘 찍어주시고요. 소리 잘 찍어주시고요. 오늘 예쁘게 하고 왔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자꾸 잘 찍어. 내가 봐선 소리 친구들 아니고 미련 남은 전남친 같아. 소리 지르는 게 군부대 군부대. 아니 소리가 오늘 대기실에서 계속 살쪘다고 돼지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소리한테 조금 심한 말이기는 하지만 뺨 맞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말라 삐쩍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아주 자꾸 살쪘다고 그러고 오늘 토끼 머리띠 쓰고 예쁘게 입고 와가지고 노래하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제발 잘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소리가 오늘 긴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소리 많이 질러주시고 많이 찍어주시고 소리 가족분들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나오니까요. 그러면은 저는 코러스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지금
살아나는 것 같죠? 벌써 저희가 1부 마지막 공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죠. 이어서 진행할 2부를 위해 마음을 가라앉힐 곡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배서연 학생이 준비한 시즌스라는 곡입니다. 베이스 솔로와 그 일렉 기타의 솔로가 인상적인 곡이니 관객 여러분 모두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이 끝나면 약 20분간 휴식 시간이 있을 테니 한 곡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부 마지막 곡 들어보실 텐데 옷 준비가 다 되었을까요? 아직 안 되셨나요? 제가 대본이 없으면 말을 잘 못해서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업겁의 시간인 것 같은데 모두 1부 공연 소감이 어떠신가요? 와, 정말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니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준비가 다 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배서연 학생의 시즌2 1부 마지막 곡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1부가 끝이 났는데요. 저희 잠깐 2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지금 16분이니까 17분이 되었네요. 그러면 5시 40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 1부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2부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밴드 합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2부 첫 번째 공연 그리고 두 번째 공연까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곡 바뀔 때 창석 선배님이 그 곡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처음에는 쏘네플이라는 밴드의 곡으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 자작곡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께서 박수 많이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We'll be right back.
감사합니다. 이 곡은 소네풀의 멸종이라는 노래였고요. 네, 어떠셨나요? 다들 즐거웠나요? 아, 예. 그 저희가 이제 다음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 팀이라고 해야 되나? 네, 팀 맞고요. 자작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뜻깊은 자리에서 제 자작곡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기쁩니다. 일단은 지금 준비 중이라서 저희 확인해보고 다 끝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벽화기 뿌라! 시작하겠습니다. 보컬 두 개만 한다거나 아니면 기타랑 보컬 이렇게 하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밴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서 밴드 곡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다이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자작곡인데 창석 선배님께서 멜로디를 잘 뽑아주셔가지고 열심히 저도 그리고 오영웅 학생이 이 곡의 프로듀싱을 맡아서 제가 작업실 자꾸 찾아가고 이러니까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 곡이 발매가 되면 많이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이창한 교수님께서 저희 학과장님께서
오늘 축사해 주시고 상장 수여까지 이어서 해 주실 텐데요. 교수님 올라와 주시면 다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 대경대학교 실용음악과 학과장 이창환입니다. 제가 사실 좀 언변이 좀 여기 앞에가 안 보이는구나 여기 있으면 언변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끙거리긴 하는데 서서 제가 얘기하게 된 뭐 오게 된 올라오게 된 이유는 일단은 저희 대경대학교 실용음악과를 믿고 학생들을 자식들을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려고 예 올라와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학과 교수님들 소개를 제가 따로 해드리려고 하는데 불 좀 켜주시겠어요? 근데 방금 요전에 여기 앞에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여기 서니까 어떻게 애들 노래 떨려서 어떻게 노래했는지 저도 예. 일단은 저기 교수님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그 먼저 교수님들 자리 일어서 주시겠어요? 이제 일단은 앉아 계신 교수님들 네. 다들 되게 젊으시죠? 먼저 저 뒤에 저기 이정표 저희 저랑 같이 이제 학과를 이끌어 주신 이정표 교수님이라고 저기 계시는데 네. 정말 많이 저랑 둘이서 이제 학교에 그 365일 일요일 빼놓고 있으면서 저랑 같이 학과를 이끌어 주시고요. 많이 그 다음에 이제 후배를 드리고 저 뒤 그 다음에 이제 소개 나이 순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일단은 이제 그 먼저 저 한 10년 넘게 학과를 근무하신 교수님 계신데 이영우 교수님이라고 저 뒤에 이제 음향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음향 방송을 맡겠고요. 예. 그 다음에 나이가 유지원 교수님 일어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유지원 교수님 기타 전공을 맡고 계시고요. 네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에 김찬호 교수님이 되실 것 같은데 예. 김찬호 교수님이 보컬 전공을 맡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 교수님 네. 네, 기타를 맡고 계시고요. 학생들 열심히 지도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이미란 교수님 저 뒤에 계시는데 보컬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네. 앞에서도 이제 교수님들이 아까 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저 앞에 두 김찬호 교수님이랑 공동 교수님께도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늙으신 분이 둘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실용음악과는 뭐 오늘 공연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요 뭐 이제 보컬 전공이랑 뭐 기타 전공 뭐 베이스 전공 드럼 전공 이런 게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보시면 뭐 드럼하던 친구가 앞장에서 노래를 부른다던가 노래 부르는 친구가 갑자기 기타를 친다던가 이런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대한민국 실용음악과에서는 이런 게 거의 없고요. 저희 대경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만 유일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 학생들이 거의 다 이제 보컬 전공이나 뭐 작곡 전공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그 2-3년 동안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악기도 다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 뭐 진짜 성장을 한 거로 따지자면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고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학생들이 뭐 2-3년 동안 정말 열심히 밤늦게까지 준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서로 뭐 합주도 하면서 얼굴 붉히고 싸우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이제 수업 시간에 뭐 답답하니까 울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뭐 그런 거 보면서 아, 얘네들은 진짜 진심을 담았구나 뭐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을 위해서 오늘 이제 뭐 준비를 정말 많이 했고요. 그 마치 뭐 특별한 날 가족들이 먹는 음식을 준비하듯이 뭐 영혼을 갈아 넣었고 예. 이거 자꾸 꺼져 터켜지지? 예. 예. 준비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오늘을 위해서 저희가 팜플렛이랑 포스터에도 적어놨지만 마지막 공연이라서 특별하게 상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교수님께서 주실 것 같고요. 제일 첫 번째 상을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코믹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생들 이름을 호명할 테니까
앞에 있는 문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2학년 배채은 빨리 달려오세요. 빨리. 네, 2학년 배채은 그리고 3학년 최창석, 장현석, 박서연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다시 와 주시겠어요? 교수님 달려오시는 소리가. 네, 교수님께서 상장을 수여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저희 밑으로 내려가서 할까요? 너무 좁아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상장을 하나씩 교수님께 드리도록 할 텐데, 저희는 오늘 코믹한 그런 상장을 준비를 해서 2학년인 배채은 학생이 대표로 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태도 준비를 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을 위해서 보여주기 시 상패까지 교수님께서 상패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상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딜 보시는 거죠? 그건 나의 잔상. 2학년 배채은. 위 학생은 늘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완벽한 무대를 위해 본인의 뼈를 갈아 넣어 희생했기 때문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0일 대경대학교 실용음악과 학과장 이창환. 그리고 네, 최창석.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마.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장현석. 박서연. 아, 이름이 바뀌었을 테니까 상장 교환해 주시고 사진 한번. 저희가 촬영 장비가 동영상밖에 없기 때문에 교수님과 함께 찍으시죠? 교수님과 함께 찍으시죠?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찰카. 하나, 둘, 셋, 찰카.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상장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다음으로는 신재범 학생의 무대가 있는데요. 일어나라는 김강석님의 노래이고 기타를 연주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를 주시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럼 그 지역
긴장감이 많을수록 새로운 긴장감 말아주지고 그저 왔다 갔다 하시게 추와같이 재학 중인 4학년 윤은탁이라고 하고요. 이제 곡 소개를 제가 맡게 됐는데 이제 지금 보여드릴 무대는 자작곡이고요. 제목은 Dear My라는 자작곡이고 이 곡 가사에는 이제 질문 형식의 문장이 좀 많아요. 어느 순간 권태만 남아버려서 이제 우리라고 부르는 것조차 이제 싫어하게 된 상대방에게 어쩌다가 사랑이 실증이 난 거야. 어쩌다가 이제 우리라고 부르는 것조차 싫어하게 된 거야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부분이 좀 급하게 뚝 하고 끝나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당시에 마무리 지었던 과정이 이제 그닥 부드럽지도 흐련하지도 않은 기억이 있어서 좀 반영을 해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자작곡이고 제가 불렀던 Dear My라는 곡 들려드렸고요. 저는 현재 4학년 재학 중인 이은아라고 합니다. 다음 곡으로 넘어가기 전에 교수님께서 상장 수여가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 학생들 이름을 호명할 테니까 부르는 학생들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찬민, 천우담, 서소리, 오정민 학생 무대 아래, 네, 아래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당겨주세요. 네, 학생들 차렷 경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상장, 너 가능성 있어. 2학년 권창민. 위 학생은 본인의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본인의 음악을 위한 활동으로 가능성을 보여주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0일 대경대학교 실용음악과 이정투. 네, 천우당 서수리 오정민 학생 따로 이하 내용은 같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상장 다 받고 포토타임 한번 했고요. 네. 사진 찍으실 분들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학생들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좌우맹이라는 요시카 밴드의 곡이고요. 임다원 학생의 목소리가 굉장히 잘 돋보이는 곡인데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 내리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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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昔の過去がずっと一つだと思ってたん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음행 잘 들으셨나요? 네. 특이한 구성의 밴드 사운드가 매력적인 곡이었습니다. 다음 곡으로 넘어가기 전 교수님의 상정 소요가 있겠습니다. 시상 내역은 성공할상입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신재범, 조아영, 오양호, 이은하, 윤은탁. 이창훈 교수님 와주시겠어요? 아, 김창훈 교수님 수상하십니다. 수상할 상장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학년 신재범, 위 학생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완벽한 무대를 위해 본인의 뼈를 갈아 넣어 희생했기에 이 상장을 소유합니다. 2023년 12월 10일 대경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님, 김선호 교수님 수여하겠습니다. 3학년 조아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4학년 오영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4학년 이은하, 이하 내용 같습니다. 4학년 윤은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사진 찍... 사진 찍어주세요. 네, 저희 그러면 다음 무대를 위해서 학생분들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되시고요. 다음 곡은 섹시하고 묘한 분위기의 곡인데요. 김채은 학생의 마르노 시세디스틱입니다. 독특하게 보컬이 무대 위에서 시작하지 않는데요. 궁금하니 얼른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노치 해피스틱이라는 팀 이름으로 마르노치 세디스틱을 연주하게 된 김채연 아니고 박서연입니다. 저희 멋진 보컬이 이제 곡을 넣을 건데요. 이제 연주가 시작되면 다 같이 큰 환호성으로 한번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채연짱, 아이시트루!
네, 여러분. 마루노치 세디스틱이라는 곡을 들으셨는데요. 김채연 학생이 아주 파격적인 의상으로 등장을 해서 2부 시작 때부터 계속 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스텝 일하는 거 보니까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채은이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지금 계속 일해주고 있는 모든 스텝 분들에게 제가 박수를 같이 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곡은 별의 하모니죠. 별의 하모니라고 QWER이라는 밴드가, 여자 밴드가 새로 생겨서 오영웅 학생이 이제 저를 보컬으로 고용을 시키고 제가 열심히 불러보도록 할 텐데. 조용하게 빛 중별 하나 인사를 건네는 듯한 긴 시간 숨에 그쳐 어쩌면 아득히 멀리 가 있기에 소중한 거라 내면하고 있었던 날 발걸음과 발걸음 사이 쌓여만 간 망설임과 제 목소리가 계속 나오죠. 이걸 저희가 MTR이라고 하는데 드럼은 계속, 그러니까 리얼 악기들이 다 나와요. 악기들이 다 나오고 깔려있는 그런 음악들이 곡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데 저희가 그거를 사용을 해서 별의 하모니를 했고 이제 뒤에 있을 후카라는 곡도 깔려있거든요.
오영호 학생이 노래를 안 부르는데 뒤에서 아 이이이 하고 노래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후카라는 곡 들으실 텐데 혁오 밴드의 곡이고 오영호 학생의 스타일로 이제 잘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TR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굳이 내가 노래 안 불러도 다 불러주고 제가 가사 까먹으면 알아서 다 해주고. 네, 이제 다음 순서는 전데요. 크리스토퍼의 배드라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때까지 합주를 준비를 하면서 항상 곡을 막 몇백 번씩 듣다 보니까 플레이리스트에 가끔 랜덤으로 나오거나 하면 제가 너무 듣기가 싫어서 자꾸 넘겨요. 이제 공연이 끝났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전에 했던 곡들을 안 듣게 되거든요. 근데 요상하게 이 곡은 제가 벨소리로도 해놓고 자주 듣고 그리고 노래방 가면 항상 부르고 이런 곡이라서 또 크리스토퍼 씨가 조각상 유명하잖아요. 조각상이라 가지고 제가 또 얼굴에 빠져들어서 라이브 영상을 많이 보다가 뭐 예쁜 편곡, 좋은 편곡이 있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손이 막 발발발발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뛰었으니까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저희 교수님께서 포스터를 제가 디자인해서 드렸는데 울컥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포스터의 이름 그리고 공연의 이름이 아웃트로라서 그러니까 아웃트로는 켜고 그래도 부모님께 여기 조명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다 켜지 말고 해가지고 이 좀 해주세요. 이 무대와 이 뒷무대까지 이어서 할 텐데 지금 주인공은 저희가 아니라 부모님들이니까 네 부모님들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선배님 울면 안 돼요. 둘이 울면 끝장나는 거야 아주. 이제 울컥해서 막 이렇게 부르면 이제 끝장나는겨. 선배님께서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테니까 박수 주시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곡을 고른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그냥 잠깐 1분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22살 때 음악을 그만뒀거든요. 서울 올라가서 매니저도 하고 롯데월드 놀이공원에서 일도 하고 거의 한 2년 정도 서울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노래를 포기하고 그 2년 사이에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신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제가 그냥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제가 그냥 불렀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완전 초라하게 그냥 노래방에서 반주를 통해서 이 노래를 제가 어머니한테 불러줬었는데 제가 다시 마음 다잡고 음악을 시작하고 이제 어쨌든 이번 연도가 지나면은 졸업이니까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그때 불렀던 거를 다시 또 불려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이 먹은 새
저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곡이 원래는 떨어진 곡이었어요. 근데 무조건 안 된다, 우리 아빠 오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하고 오디션을 한 번 더 보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오디션에 붙었는데 아빠가 안 왔어요 오늘. 우리 아빠가 안 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 가사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으니 우리 엄마에게 불러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곡은 오늘부터 어머니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엄마 동영상 그대로 찍어서 아빠한테 보내. 아빠 뭐 하고 있는지. 아빠 너무한다 진짜. 내가 졸업 공연을 하는데 심지어 제가 어제 저희 아빠가 저희 동네에서 시골에서 큰 행사를 주최를 하셔서 초대 가수로 제발 와달라고. 제가 초대 가수로 가서 페이도 안 받고 열심히 일하고 이불 하나 받아왔어요. 이불 하나 받아왔는데 제가 오늘 아빠 없이 아버지를 부르게 되어가지고, 아니 어머니를 부르게 되어가지고 울진 않겠네요. 웃겨서. 근데 제가 처음에 이 곡 연습할 때 아빠를 생각하면서 부르니까 너무 슬펐는데 저희 합주할 때마다 픽사리가 나고 이제 친구들 악기 하나씩 틀리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못 울겠더라고요. 아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어. 아빠 없이 어머니라는 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아가지고 안 슬퍼. 됐어. 아빠가 영상통화로 열심히 봤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백일몽이라는 유다빈 밴드의 곡이고 박서연 학생이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해드리자면 박서연 학생이 보컬 전공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저보다 노래를 더 많이 해요. 제가 보컬 전공으로 들어왔는데 보컬 전공이 아닌 친구가 더 많이 보컬로 공연을 합니다. 저보다 노래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목소리가 약간 나갔죠? 약간 나갔네요. 이제 저는 노래를 안 해도 돼서 이제 마지막 곡이니까 준비를 하라고 하고 저희 이제 마지막 상장 수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호명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무대 밑으로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 수여는 공두룡 교수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학년 임다원, 3학년 김채은, 3학년 배서연, 3학년 우영하, 3학년 장재혁. 다섯 분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재혁 학생 어디 있죠? 재혁아 뭐하니? 재혁아! 재혁이가 아까 공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부담 줬다고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재혁이가 저한테 왜 그렇게 부담을 주냐 하면서 저한테 핍박을 아주. 네. 자, 그러면 교수님께 차렷 경례. 네. 자, 첫 번째 상 수여자 대표자는 임다원 학생이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장 상상 그 이상 2학년 임다원. 위 학생은 첫인상과는 달리 웃긴 이미지를 자처하여 학우들에게 많은 웃음과 행복을 선사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10일 대경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공두형. 네, 이제 김채은 학생 앞으로 나. 3학년 김채은, 3학년 배서연, 3학년 우영하, 3학년 장재혁. 네, 이 친구들이 지금 되게 숫기가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웃긴 친구들이에요. 네, 포토타임 가지고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네, 이제 다음 마지막 곡 한번 듣고 보시면서 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울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곡 하고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용음악과 대경대학교 실용음악과였고요. 오늘 아우트로 공연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박수 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곡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 백일몽이라는 노래는 그 IMF 시절에 이제 아버지들께서 겪었던 가장께서 겪었던 그런 저 우는 거 아닙니까? 긴장이 돼서 겪었던 그런 아픔들, 어려움들에 대한 곡을 담았는데요. 그냥 갑자기 그냥 생각나서 저희 아버지도 오셨고 그리고 저희도 다른 상황이지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곡을 불러봤는데 앞에서 그렇게 슬픈 노래를 두 곡이나 부르고 저를 마지막에 두자니 정말 좋은 사람들이네요. 한번 마지막 곡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아웃트로 졸업하는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공연이 이제 끝이 났는데요. 그 사진 촬영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모든 교수님들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런 공연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학생 대표로서 대신 전하는 모든 의견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을 해보도록 할까요? 저희 실용음악과 먼저 사진 촬영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랑 교수님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대기실에 있는 학생들도 다 나와주세요.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틴타 이펙터 바닥에 조심하시고. 사람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나오시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사진 찍고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들 따닥따닥 붙어주시기 바랍니다. 따닥따닥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거기 있으면 조명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조용하게 비춘 별 하나 인사를 건네는 듯한. 자, 하나 둘 셋 하면 찍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뒤에가 되게 공정. 자, 왼쪽 먼저. 왼쪽 먼저.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